수정체는 어떻게 닮아 있나요? 이렇게 우리의 수정체는요 탄력성에 있어서 네. 이렇게 굵게도 할 수 있고 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렌즈는 그것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렌즈 두세 겹 있으면 네. 이렇게 넓게 가까이 해서 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도 있고요 네.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치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잡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멀게 밀 수 있고. 야 생물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데 생물 과목을 좋아하나 봐요. 생물 선생님이 되게 웃겨서 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었어요. 재밌는 생물 선생님 덕분에 오늘 골든벨에서 또 한 문제 나금양이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물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선생님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예. 제자리 참 잘 드셨습니다, 선생님. 송나금양의 설명이 정확히 맞을까요? 정답. 홍채입니다.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적당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고려 인종 때 난을 일으킨 이자겸은 영광군에 있는 법성포로 귀향을 왔다가 이것을 먹어보고 그 맛이 뛰어나 임금께 진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것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판 확인해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오미, 정어리. 정답은요? 정답 굴비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후기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시대 순으로 나열할 때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갑오개혁, 이모군란, 아관파천, 운효호 사건. 정답판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갑오개혁이라고 일치하는 답을 썼습니다. 각각 어떤 사건인지 우리 유진양이 좀 설명을 해줘 볼게요. 갑오개혁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갑오개혁은요. 네.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인데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국기무차라는 네. 개혁기구를 세워서 네. 여러 개혁을 단행했던. 이모군란은요? 이모군란은 통리기 무아문이라는 기관에서 네. 오군형을 이형으로 축소해서 네. 99인을 차별했어요. 네. 그래서 99인들이 신식군인들 차별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난이에요. 아, 이전 과거의 군인들이 현대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오, 굉장히 국사에 조예가 깊은 학생인 것 같아요. 아관파천은 뭡니까? 아관파천은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사건이에요. 운효 사건은 뭐죠? 운효 사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항을 강제로 예. 요구해서 침입한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 중에 세 번째로 일어난 걸 고르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서 갑오개혁이라는 답을 쓰게 됐죠? 연도를 외우다 보니까 갑오개혁이 예. 세 번째로 오길래 갑오개혁이라 썼어요. 오! 연도까지도 그럼 외우고 있어요? 설마? 네. 대단한데요? 우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갑오개혁은 몇 년이에요? 1894년이요. 1894년. 이모군란은요? 1882년. 1882년. 아관파천. 1896년. 96년. 운효사건. 1875년. 1875년까지? 대단하네요. 야,
이거 사실은 한두 개 외우기도 너무 힘든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진 양이 네 가지 사건의 연도를 외우고 있었죠. 정답. 갑오개혁입니다. 네, 경북 의성 여고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번 문제는 패자 부활전에 도전하는 학생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몸무게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희가 10층에서 출발해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번 10층에서 출발 직후, 2번 5층을 통과하고 있을 때, 3번 1층에 멈추기 직전, 4번 1층에 멈춘 직후. 정답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정답은 3번 1층에 멈추기 직전입니다. 3번 1층에 멈추기 직전이 정답입니다. 멈추기 직전에는 관성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네, 20번 문제에서 다섯 학생이 정답을 맞췄죠. 오늘 경북 의성여고 패자부활전 없이 전원 부활합니다. 다섯 친구의 활약으로 경북 의성여고 패자부활전 없이 전원 부활 성공. 전원이 후하라도 드리는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장가들다는 말의 장가는 장인 장모의 집을 말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결혼 문화에서 나온 어휘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가족의 형태. 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태희양 봅시다. 태희양은 의성 중에서도 어디에 살아요? 네, 의성에서요.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춘산에 살아요. 춘산이요? 의성에서도 40분이 들어간다. 이야, 아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춘, 봄춘, 산, 그죠? 굉장히 좀 아담하고 산골마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춘산에 살면 어떤가요, 생활이? 콩나물을 한번 사려면요 차로 20분을 나가야 돼요. 콩나물 사기 전에 배가 다 꺼지고 먹고 숲에 갔다 오면 또 꺼지겠네요. 그래서요, 이렇게 콩나물 사러 안 가고요, 집에서 직접 키우거나 네. 산에서 냉이 캐 먹고 그래요.
사다 먹는 것보다 오히려 캐 먹는 게 빠른. 휴대폰이 잘 안.